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원이에요. 자, 이번 주 사신 역사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에서 이제 한국 근대사와 이제 종교 좀이 우리나라 이제 100년 조금 넘게 이 근대화가 돼 오면서 우리나라에 종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종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되게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가톨릭 문화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톨릭 신자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유럽에는 가톨릭 신자 비율하고 개신교 신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합해서 그리스도교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상당히 많고, 아랍, 중동 쪽하고 아프리카 북쪽은 이슬람의 영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종교가 되게 아프리카 쪽은 약간 그런 토속 신앙이 좀 많겠지만, 아프리카의 북쪽에는 이제 이슬람의 영향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이집트나 튀니지나 이런 데는, 네, 이런 나라들은 네, 그런 게 많고, 국교가 정해져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티칸. 바티칸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 옆에 있는 도시국가인데, 이 도시국가의 특성이 교황청이 있어요. 교황청이 있어서 이 바티칸은, 네, 국교가 가톨릭이겠죠? 그런데도 있고요. 그리고 국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가서, 응? 뭐냐, 뭐, 하루에, 뭐, 몇 번, 뭐냐,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뭐, 알라를 향해서 절을 하고, 뭐, 그랬다가는, 네,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유럽이 사실 좀 그렇고, 그리고 종교적 자유가 보장은 되겠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인식을 가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 종교가 사회를 다 지배하지는 않는 나라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은 편이고 그래요. 뭐 저도 뭐 제가 오늘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여기 네 제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뭐그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무신론자들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반 이상이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여러 종교가 많이 들어왔는데 불교는 인도에서 우선 비단길을 거쳐서 이제 중국 후한 시대 때 비단길을 거쳐서 불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비단길을 타고 왔던 이 불교가 이제 전진에서는 저조기 세웠던 전진에서 순도라는 승려가 이제 고구려의 사신으로 따라와 가지고 고구려 소수림왕 시대 때 전진의 순도가 고구려를 전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이제 사마씨의 정권이었던 이 동진에서 불교가 들어와요. 그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하고 국교를 유지하던 기간에 그때 불교가 들어와요. 고구려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불교가 들어와요. 나제동맥 맺기 전에. 어쨌든
그래서 들어왔었고, 그 다음은 가톨릭은 프랑스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그 중국 명나라에 왔었죠. 그래서 중국의 가톨릭이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역시 어쩌다 보니 임진왜란 전에 이미 그 일본 쪽에도 가톨릭은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가톨릭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마테오 리치가 이 동양 사람들을 위해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돼요. 그 처음에는 그 실학자들 일부의 실학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실학자들이 다 가톨릭을 믿었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실학자들이 그런 천주실이 같은 그런 각종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기 경기 광주에 그 천진암이라는 성지가 있어요. 그 경기 광주 태촌에 가면 천진암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도로 이름도 그 천진암로라고 있어요. 그 천진암로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이제 그 천진암에 가면 그 거기가 이 우리나라 한국 가톨릭이 처음 발상했던 곳이 바로 그 천진암. 그래서 이제 그 강학이라고 해가지고 학문을 토론을 하다가 그래서 시작된 게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성직자가 없었잖아요. 학문 연구에서 신앙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연구를 하고 그뭐 책에 이러한 그 제도가 있으니 뭐 가성직 제도를 시행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좀더그 확고하게 신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중국의 북경의 교구에 있었던 이 주교한테 문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 성품 성사를 받지 않은 성직자들의 이 행위 이런 거는 무효다. 다만 그 세례는 무효까지는 아니다 라고 했었고, 대신에 이제 그때 이제 북경 교구에서는 이제 사제를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조가 재위하고 있을 때 왔던 신부님이 이제 중국인 주무모 야고보신 분이세요. 뭐 지금은 순교 성인이 됐지만, 그래서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신부가 한분더 오긴 했어요. 신유박해 이후.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런 그 사실을 어쩌다 보니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 교황에게 알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황에서는 그 브리기에르 주교를 이제 그 서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 대목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보내요. 처음으로 주교님을 보내는데, 그게 서울대교구 역사의 시작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교구가 설정이 됐고, 네, 지금까지 가톨릭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프랑스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선교회가 마카오에 있었어요. 마카오에 있는 프랑스 선교회에서 사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파견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입국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30년대, 1940년대 이때쯤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구장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교구장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이제 1940년대에 일본이 그 외국인 성직자들을 다 추방시키는 상황이 되면서, 그때 이제 당시 교구장이 그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서 한국인 사제를 주교로 선임하여 이 교구를 유지시켜 달라 해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주교가 된 분이 이제 노기난 바오로 대주교님. 그분 대주교까지 갔어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개신교는 사실 미국에서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개신교와 불교의 특징은 우리나라 특유의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사실 뭐냐, 불교는 서기 300년대 후반에 왔으니 뭐 이미 그 우리나라랑 한 1600년, 1700년 넘게 뭐 1700년 가까이 이제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랑 그 융합이 된 게 많고,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선교사 역할을 계속 이제 선교사들 양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네. 그리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적인 성향의 느낌도 있지만 좀 이, 그리고 가톨릭은 이제 그 단일 조직이에요. 그 가톨릭은 단일 조직이다 보니까 이 성당을 짓는 건축 양식, 사실 이 건축 양식은 요즘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성당 같은 경우는요, 경우에 따라서요, 저기 세남터 가보면 알겠지만요, 그 세남터 성지 기념 성당은요 한옥 지붕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이제 건축 양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례 양식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 토속화되기는 힘들어요, 가톨릭은. 물론 그 외국물을 좀 많이 벗긴 해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금 허용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토속 문화를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이 전통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례나 교리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이 토속 문화를 인정은 해줘, 존중은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교에서 가톨릭과 최초로 분리됐던 이 정교회, 정교회 같은 경우는, 아 물론 정교회 전에 아리우스파가 최초로 분리가 됐겠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아리우스파가 있어요. 아리우스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톨릭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갈라져요. 그리스 정교회가 갈라졌던 이유는 그 유럽의 게르만족들한테 그 선교를 하려면 좀 걔네들은 뭔가 눈에 보여야 믿잖아요. 그래서 신상이 아닌 성상, 성상을 만들게 돼요. 이 성상이 대표적인 예가요, 지금 이거 아직 안 뜯은 건데 이게 성모상이거든요. 성모상은 신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상이 아니고 그 뭐냐, 이거는 그 신상이 아니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의 성인들 중에, 여자 성인들 중에서 어른이에요. 제일 큰 어른이기 때문에 존경의 의미로 만드는 게 성상이에요. 이 성인들에서 성상을 만들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고, 근데 이제 정교회는 이거를 반대를 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갈라진 것도 있고요. 그 정교회 같은 경우는 당시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죠. 그 비잔틴 제국이, 네, 좀 그 당시까지는 세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갈라서게 된 게 커요. 자, 이슬람. 이슬람은, 네, 그 정교회는 저기 공덕동에 그 정교회 그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모스크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사원 있어요. 네. 그래서 정교회나 이슬람은요, 성직자들이 외국에서 파견이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뭐냐. 그래서 그좀 건축 양식은 사실 성당은 좀 약간 바뀌고 있어요. 성당은 약간 우리나라식 건축 양식을 약간 좀 바꿔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꼭그 첨탑을 그렇게까지 뭐 높게 세우고 그런 성당이 꼭 나오진 않아요.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그 보장이 돼 있냐면요. 종교와 관련돼서 이제 집단 시위, 폭동, 테러.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보고된 예가 아주 없진 않은데 적어요. 물론 이제 일부 사이비 종교들이 좀 난리 좀 치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좀 그런 극단주의적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난리를 치기는 해요. 그래서 2015년 기준의 통계청 조사, 왜냐하면 인구주택 총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가 또 있을 텐데, 이때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인구주택 총조사 다음번에 나올 때가 되면, 그때 이제 그 관련 컨텐츠를 또 제가 해볼 계획이기는 해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015년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그, 영국 성공회를 포함한 개신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에서 그 종교개혁으로 갈라져 나온 여러 종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신교가 19.7%. 20%가 안 돼요. 그리고 불교가 15.5%. 불교는 우리나라에 좀그 워낙에 많이 그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톨릭이 7.9%. 생각보다 비율은 많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그리스도교 전체 인구는 27%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정교에도 그리스도교라는 범주가 있고요. 그 뭐냐, 이슬람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도교계통의 종교도 있고 뭐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대화 시대 때 새롭게 생긴 종교들로는 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 있죠. 이 중에 천도교는 사실 조선 말기에 동학에서 시작한 종교고, 다만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그 원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세가 있다고는 봐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원불교가 교세가 어느 정도가 있는 이유는요, 군종장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그래도 이 종교는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 종교구나 하고 여길 수 있는 종교의 기준점은 그냥 이건 그냥 그 딱히 국가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아, 이 정도 교세가 있으니까 이 정도가 있게 시스템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은 군종장교의 편제예요.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종장교가 그 가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원불교가 있어요. 그 원불교가 만약에 그 자대시설 중에 원불교 그 뭐냐 교당이 있는 그 부대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그 원불교 그 종교 행사를 하는 곳은 딱한 곳이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곳은 확실히 있어요. 육군훈련소가 있어요. 육군훈련소에는 원불교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육군훈련소의 그 원불교 종교 행사에는요,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가요. 그 봉사를. 원광대학교가 그 원불교 재단인 거 알죠? 그리고 원광대학교는 육군훈련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어. 익산에 있어요. 익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육군훈련소로 그 파견 봉사를 간다고 뭐 하더라고. 뭐, 그리고 2015년 그 통계청에 의하면, 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56%. 하고요. 대신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교 관련 공휴일들을 어느 정도 보장은 해줘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 가장 큰이 경축일인 음력 4월 8일 부처님 모신 날이 공휴일이고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사실 가장 크게 지내는 대축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인데 이 주님 부활 대축일은 굳이 별도의 공휴일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요일이거든. 다만 이 주님 부활 대축일이 똑같은 날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이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요. 그리고 주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네, 기본으로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사실 이거는 개신교도 12월 25일은, 네,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또 이제 주일이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미사 참여 의무가 있는 대축일이 1월 1일 그 주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탄 8일 축제의 마지막 날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이제 그 성가정에 대한 의미를 지니는 축일이라서 의무 대축일로 그 지정을 하고 있는데 1월 1일 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새해 첫날 축하하는 날이죠. 그 카운트다운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교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이 있는데 이 성모승천 대축일 역시 대한민국에서의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축일을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이 대종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 종교 기념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네 어디 있나요? 뭐 없지.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계열 교육기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종교가 되게 다양해요. 일단은 이승만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씨까지 5명의 전 대통령은 개신교예요. 참고로 노태우 씨는 원래 그 전두환 씨를 따라서 그 불교 신자였는데 2010년에 개종했어요. 그리고 그 가톨릭 신자로는 이제 지금은 그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네, 김대중 토마스 모어 형제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대통령인 문재인 티모테오 형제님이 있어요. 문재인 티모테오 형제님. 네. 그리고 네, 전두환 씨는 불교고요. 그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가톨릭이었는데 백담사 유폐 사건이 있어요. 백담사에 유폐됐던 이후 네. 그 이후로 그 백담사 저기 그 뭐냐? 인제 그 한계령 그 근처에 있는 그 백담사 알죠? 네,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로 개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유폐하는 동안 굉장히 뭐 기도를 많이 했나 봐. 그리고요, 그 최규하 전 대통령은요, 가문이 유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생전의 행적으로 봐서는 불교의 호의적이긴 한데, 공식적으로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적으로 무교라고 하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례를 받았던 이력은 있고요. 자, 그리고 박근혜 씨는요. 박근혜 씨는 어느 한 종교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가톨릭 세례명은 유리한다고요. 그리고 네, 성심여자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서강대학교로 졸업을 했지만 네, 흑역사고요. 그리고 불교 쪽에서도 수계도 받았어요. 그리고 기진교 신학대학원도 네, 기웃 거렸다는 이력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씨는 그 종교인이라고 보질 않아요. 자, 근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개신교가 워낙에 그 비율이 많은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 시설들이 이제 권역별로 존재를 하는데, 특히 불교는 권역별로 그 종교 시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가톨릭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인구수에 비례하여, 그 신자수에 비례하여 이제 일정 그 거주 지역에 하나씩 놔주는, 그러니까 한 동네 내지 두 동을 묶어서 하나의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는요, 진짜 길거리 공공시설 이런 데다 교회가 닦여 있어요. 아파트 상가 이런 데 교회 하나씩 있어. 진짜 완전히 일반 주거지역 깊숙이 소규모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요, 도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 동네에서 도심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세문안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리모델링했는데 겁나 크게 만들었더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참고로 그리고 그 셀리님이 다닌다는 그 광림교회 그 압구정이 있죠. 되게 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압구정에 있는 그 압구정 성당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압구정 일동 성당은 사실 조금 작아요. 그 뭐냐 그 소망교회 옆에 있는데 되게 좀 약간 작은 편이에요. 압구정 일동 성당. 저는 압구정 성당, 압구정 일동 성당 둘다 가봤거든요. 그렇고요. 어쨌든 네. 사회적으로 뭔가 나가서 활동하는 거는 개신교 쪽이 사실 제일 많아서 그렇기는 해요.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서는 현재 그래서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이렇게 6개 종교 단체가 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소속 기타 종단들이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개요적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자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 비율이 이렇게 대한민국만큼 높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워낙에 그 유교 문화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의 그 신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홍콩과 마카오보다도 이 신자 비율이 높아요. 그 마카오가요, 포르투갈령이었는데 가톨릭 신자 비율이 5% 정도고, 그 홍콩 역시 그 개신교 6%, 가톨릭 5%예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그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그리고 그 동남아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소승불교예요. 동남아는 소승불교고, 아니면 이슬람이 전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고, 근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종교 전파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오히려 그런 토착 종교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운 다음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그 교류를 막고 네덜란드하고 교류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하고 몽골. 그 베트남 쪽은 가톨릭 교세가 좀 전체 인구의 한7% 정도라고 해요. 베트남은 이제 프랑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몽골. 몽골은요, 몽골은 그 중국이 영향을 받아서 원래 그 공산, 중국하고 소련 사이에 껴있어서 이제 공산정권이었는데, 공산정권이 망한 이후에, 네, 그리스도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리스도교가 그 비율이 늘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우리나라가 갑오개혁 때까지 공식적으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그 교리에서 사람이 다 평등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급속도로 교세가 퍼져나간 영향이 좀 크기는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속신앙, 하늘을 섬기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도 한 몫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식 그 조동종 불교하고 일본의 신토, 그리고 그 일본의 그 국가 신토 있죠, 야스쿠니 신사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좀그 강요가 돼가지고 그 다른 종교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덜했던 것도 있어요. 뭐 근데 이런 그 뭐냐,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른 식민지들은요, 굉장히 크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네. 제국주의가 엄청나게, 네, 식민지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신앙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개신교가 또 일제시대 때 많이 변질이 됐는데, 네,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 헨리 아펜젤러가 이제 전파를 했는데, 그 협성회하고 정동제일교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 초기 그 국내 독립운동 좀 거점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장로회 선교사고, 세문안교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연희 전문학교 초대 교장이죠. 연세대학교의 그 창시자. 네. 제중원과 제중원 의학교를 제안 설립해서 지금 그 만들어진 게 연세대학교예요. 언더우드.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냐, 교회는 그렇게 전파가 됐고, 그래서 불교. 불교는 이제 조선 건국 이후로 교세가 축소가 됐어요. 고려 때까지는 불교가 국교였어. 불교가 국교였는데, 숭유 억불 정책으로 교세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게 되죠. 하지만 불교는 그래도 인기는 있었어요. 소수 종교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고, 근데 문제는 구한말 이후 그리스도교에 비해서 불교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불교는요, 그렇게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선교를 그렇게 공격, 그 뭔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냥 스님들 보면 그냥 혼자 조용히 막 걸어다니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길거리에서는. 그리고 이제 절에 들어가면, 네, 목탁 똑똑똑똑똑똑 두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개신교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불교 인구 비율을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이제 훈련소에서 종교 행사 갔을 때 이거 느낀 건데요. 훈련소 종교 행사 갔을 때 사실 저기
개신교 교회로 제일 많이 가요. 개신교 교회 쪽으로 제일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불교 쪽을 많이 가더라. 그 뭔가 그냥 쉬게 해준다고. 불교 쪽은 쉬게 해준다고 그렇게 해갖고, 저는 어차피 그 가톨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당을 갔는데, 네, 성당은 네, 조용히 정말 종교 행사에 집중하기 딱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장년층들이 사실 좀 불교 쪽을 많이 가기는 해요. 어쨌든 참고로요, 지금 그 제가 가끔씩 그 참고 자료를 보고 있는 조선임금 잔혹사하고 조선의 이인자들, 이 두 권의 책을 썼던 이 조민기 작가님이 계세요. 저하고 좀 걔도 나름 이제 뭐 요즘엔 SNS 교류 이런 거 많이 하고, 그 뭐냐 카톡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은 불교신자세요. 그 조민기 작가님은 불교신자고, 네, 요즘 그 아드님 키우느라 되게, 아드님 근데 되게 잘 크고 계시더라고. 이름이 이제 정산인데, 그래서 정산 대군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불교 신자들의 비율이 경상도 지역에서 상당히 높기는 해요. 저기 경상도 가면요,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고 있어요. 꽤 유명한 절이에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불교 점유율이 꽤 높은데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그 가톨릭을 약간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축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불교 비율이 높아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는 이제 1900년대 우리나라 신흥 종교 중에서 그런 기성 종교로서 성장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룬 케이스예요. 왜냐하면요, 군대에서 군종장교가 3명이 있어요. 배출이 됐어요. 그 군대에서 군종장교가 있다는 건요, 군대에서 정식으로 교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기 흑석동 가면 그 원불교 교당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죠. 어쨌든 그 원음방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불교가 이 1900년대에 생겼던 종교들 중에서는 그 나름 성공했던 종교예요. 원불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육군훈련소가 논산에 있고 그 이웃인 익산에 원광대학교가 있어서 뭐 그 종교행사 때 그 원광대학교 그 대학생 봉사자들이 그 일요일마다 육군훈련소를 가거든요. 뭐 그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군훈련소에서 그 원불교 간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아 참고로요, 삼성 가문이 종교가 원불교예요. 삼성 가문이.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원불교가 교당이 550개가 있고 교직자가 1979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신자가 한 걔도 나름 10만 명이 넘어요. 지금 한나님이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 좀 많이 넘었죠. 동빠님이 한 지금 10만 명 정도 구독자, 13만 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 것 같던데, 네, 그 정도 인구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참고로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나 불법을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약간 시대에 맞춰서 개선한 약간 그런 종교라고 하고 있어요. 불법이 베이스예요. 다만
불교하고 원불교의 차이는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원불교 그래서 그런 종교들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고, 천도교 2012년 기준으로 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기준으로 교당 105개, 교직자 630명이 있어요. 동학에서 계승된 종교니까. 그래서 유교는 요즘 종교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속적인 윤리, 도덕적 관념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 유교 사회였다 보니까 영향이 커요. 뭐 유교 방송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실제로 유교 방송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대종교. 대종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좀 약간 영향을 주기는 했어요. 대종교가 우리나라 그런 그 독립운동에 영향을 좀 크게 줬고요. 근데 그 대종교가 우리나라에서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한답시고 그 대종교 신자들이 중국 본토까지도 막 가고 막 그랬거든요. 독립분들 중에서 대종교 신자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백야 김좌진 장군도 종교는 대종교였어요. 자, 그런데 그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요. 일본이 대종교를 완전히 그 탄압을 해버려요.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이거 크로마키 천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거 크로마키 기능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 뭐냐 장비를 좀 많이 좀그 갈궈요. 그래서 좀잘못 쓰고 있어요. 그렇고 어쨌든 대종교 세력은 대종교 같은 경우는 교세가 일제강점기 때까지 엄청 컸었는데 만주사변 이후로 그 일본이 다 잡아다 죽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로 대종교 교세는 팍 줄었고요. 천도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북한 쪽에도 좀 교세가 좀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교세가 한국 전쟁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또 이제 이태원 가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네 이슬람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 중에서는 정말 신흥 종교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전파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개벽 사상도 있고 뭐 어차피 대종교는 단군 신앙이니까 뭐 미륵 신앙의 바탕을 둔 그런 신흥 종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개신교 계통은 계속해서 신흥 종교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 뭐냐 통일교. 통일교는 이제 문선명이 개신교에서 좀 갈라져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통일교는 이미 그리스도교의 그 범주에서 지금 한참 떨어진 이제 별개의 종교가 됐고, 지금은 문선명도 죽었죠. 참고로, 통일교에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그 재단 학교가, 저기,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아, 물론, 네. 근데, 실제로 그 학교에서 종교적으로 뭐 교육을 강요하진 않아요. 선화예고가. 참고로 제 친척동생, 그 비올라 전공한 사촌 여동생 한명 있다 그랬죠? 걔는, 네, 선화예중 선화예고 나왔어요. 근데, 걔가, 그 사촌동생이 선화예중 선화예고를 간 이유는요, 그 당시에 예고 중에서 집에서 가까워서 간 거예요. 송파구 쪽 살았으니까, 그냥 그 잠실대교 쭉 직진해서, 거기까지 가면, 어린이 대공원까지 가면, 네, 선화예고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네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참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시작한 힌두교, 세계 종교에서 인구수로는 랭킹 3인데, 힌두교는요, 해방촌에 베다 문화센터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 힌두교 사람들의 사원이 포천에 있다고는 하고요. 그리고 그 가끔요 우리나라 그 군입대하는 훈련 장정들 중에서 종교를 물어보면 그 내가 306 보충대대 있을 때 입대를 했는데 내 바로 전 기수 때 힌두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담당 간부에 의하면 힌두교가 있었대요. 자, 그렇고 그 이제 유대교 회당이 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교 회당 있어요, 수도권에. 근데 한국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유대인들이 많죠. 외국계 한국인들, 귀화한 사람들. 그렇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관,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가 딱 분리가 돼 있어요. 특정 종교의 신앙을 강령으로 만들었던 종교정당이 그 국회의원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한 경우가 헌정사상 한 번도 없어요. 그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요. 그 후보 이름 보고 뽑는 그 투표용지가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례대표 뽑 정당 찍어서 비례대표 뽑는 그 투표용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진짜 별의별 당 이름들이 다 있어요. 네, 종교 이름 따다 만든 당 있어요. 가톨릭에선 없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종교 정당이 우리나라 정계에 진출한 일은 없고요. 어쨌든 그리고 율법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들, 약간 식습관이나 생활 혹은 금식 이런 걸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별로 없기는 해요. 유대교, 이슬람, 특히 라마단 이런 것 때문에 그좀 우리나라에서 믿는 사람 별로 없고요. 다만 가톨릭 같은 경우도요. 가톨릭 같은 경우도 네. 그 대축일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축일이 아닌 금요일에는 금육을 지킨다는 뭐 금육제가 있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지키는 것 같진 않고 지키려고 노력은 해요. 어쨌든 불금의 금육이라니.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금요일에 금육하기는 좀 힘들죠. 우리나라 같은 그 불금이라는 문화가 있는.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금식은 1년에 두 번이 있어요.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2수요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주님 부활대축일에 이틀 전이죠. 이 성금요일 때 금식을 지켜요.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그 종교가 없는 사람 비율이 56.1%, 그리고 불교가 15.5%, 개신교가 19.7%, 그리고 가톨릭이 7.9%, 그리고 원불교가 0.2%, 유교 0.2%.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교 사상에 그 물들어있는 어르신들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천도교 0.1%, 그리고 이 대중교동을 포함한 기타가 0.3%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그 언급을 하자면요. 좀그 지방으로 갈수록 영남권에 가까울수록 그 경상도 쪽에 가까울수록 그 불교 신자가 많고요. 우리나라는 충청북도가 약간 특이하게 불교 쪽이 많아요. 그 TK 지역 다그 뭐냐 그 대경 지역 그 대경북 지역이 대경북 지역 그리고 부울경남 지역 이쪽이 불교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다 개신교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가톨릭 신자의 그 비율을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이 10.7%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인천 9.5%, 경기도 9%. 수도권이 굉장히 비율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 비율은 7.9%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100년과 종교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부 여기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2부부터 좀그 다른 분야의 종교들 좀 한번 따로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